생일 선물도 진짜 눈앞에서 직접 이렇게 딱 사주려고 하고 있었어. 아울렛에서 이거 신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얘 반응이 그냥 이쁜데?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나중에 매장 가서 뭐 하나 사주려고 내가 살 마음 없는 것 같아. 가가지고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쁜데? 이러면은 이제 바로 사줄 거고 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살 거야. 그치. 약간 그 약간 애매해. 이게 마음에 드는지 보단 너가 봤을 때 그냥 어때? What do you think?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너가 최대한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할 거야. 그래서 딱 그 사람 너 뭐 향수 있잖아. 사줬던 것처럼? 맞아. 그래서 현진이 향수 이제 딱 맡아봤어. 이제 그 냄새를 맡아봤어. 진짜 감동이었겠다. 나도 내 생일날 너가 그 케이크 해줄 때 진짜 감동이었네. 그때 나 손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이렇게 되면 이노씨입니다. 나는 항상 어렸을 때 발렌타인 내에서 학교에 준비한 게 있었어. 스토어 같은 걸 열어. 예전에 초콜릿 아니면 액세서리 그런 걸 이제 사서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도 되고 나는 항상 엄마한테 줘서 그냥 선물로 주고 싶었어. 효자네, 효자. 그때부터 이제 막 중독돼서 엄마를 뭐지? 뭘 사, 뭐 사주지? 이번에도 드리려고? 또 만나면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엄마 지금 연락하고 있을 거야. 전 밝은 색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 만약에 제가 밝은 민트 색깔 했으면 어떨까요? 목소리라도 한번 내줘봐. 운동한다. 생각보다 애가 너무 빨리 어른이 돼. 내가? 19살 때, 근데 19살 12월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근데 이번에 둘 다 때 확 박혔어, 얼굴이. 나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래? 갑자기 얼굴 형이 확 얼굴 어른이 돼가지고 고마워. 그 신발 매장에 갔잖아. 이거 내가 이거 추천해줬잖아. 근데 난 당연히 형이 안 살 줄 알았거든. 어떤 거? 그거 형이 이번에 산 담화 있잖아. 이거? 이거. 그 약간 형의 그 패션에 대한 고집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없더라고. 나 없어, 진짜 없어. 너 있잖아. 난 좀 있어. 난 내가 이쁘다 생각하는 거 꼭 사야 돼. 옷 사기 전에 이거 승민이 형한테 형 이거 어때? 물어봤던데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럼 안 사야겠다 이러고 결제됐어. 결제됐어. 근데 진짜 별로인 거야. 그냥 바로 현진이 형 써버렸어. 그래도 현진이 형이 옷이 제일 이쁘니까. 나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잖아. 형 근데 운동한 게 좋아. 나 운동한 몸 자체가 좋아. 내 몸이? 아, 운동한 몸이 좋아. 이상한 상상하지 마. 네. 나도 운동 시작했잖아. 왜 말이 없어? 다시 자. 다시 자자.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세계. 배우고 싶은 세계? 응. 난 있지. 배우고 싶은 세계. 그래, 이번에 내가 먼저 말할게. 아니 난 있다니까? 응? 난 있다니까? 먼저 내가 말해. 먼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말해봐. 야! 한번 말해봐. 누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그래 형이 뭔지 말해. 말식구세거든 이제. 뭔지 말해. 그 가사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해. 그거? 한번 랩도 한번 배워봐. 가르쳐줄게. 뽀뽀 한번 해준 거 아니 그래. 형 고음 내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긴. 아 잘생긴 거. 얼굴은 얘기 안 할 거야. 내게 말해보자. 자. 현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오기도 전에 이 노란색 심슨 후드티를 바로 샀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뭐야? 하지 마. 박수. 안녕. 안녕. 야 피오나. 야 피오나. 피오나. 리누랑의 리누랑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슈렉. 뭐야? 너무 맛있어. 나도 핸드폰을 한번 쓰려. 이 걸로 찍을게. 둘, 셋. 아, 귀여워. 아, 너무 잘 나온다. 아, 잘 나오네. 너무 잘 나왔다. 너무 무서워요. 드라마 봤는데 엄마! 진짜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좀비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전 귀신 아니면 상관없어요. 아 전혀 안 무서웠어. 아, 그 정도야 뭐. 아,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다시는 안 할래요. 와, 아, 신기만 나고 났어. 네, 아미노산 보충. 네, 발음 똑바로 할게요. 네. 잠시 큐. 지금은 운동 가기 전 아미노산 보충 중입니다. 보충 중입니다. 아미노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죠. 아미노산 높이가 얼마큼 돼요? 아, 그 산은 해발 몇 미터더라?